점심을 안 먹고 골로 줘. 그러니까 떡을 하나. 농이버섯이요? 어, 예. 어, 이거 맛있네요. 누가 가져왔지요? 여기 주소. 여기 주소? 해놓은 거 없어갖고. 그리고 나 이 골목인지 저 밑에 골목인지 그것도 주소 그거 올려놨던데. 아, 그러니까 그 참석을 할지 못 할지 몰라갖고서. 아니, 저 오늘 목 써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 무기 좀 엄청 맛있어요. 호떡이 맛있어요. 호떡이. 호떡도 맛있고 다 맛있었어요. 아주. 네. 제가 할 때부터 더욱더 활발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장학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반미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조병일 회장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송재욱 후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구리시 기동연합대 서영진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장용남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들레학교 교장 선생님 이양현 교장 선생님. 나는 자랑스러운 토끼 앞에 이건영 기아께서는 싱구리 프롬 리더로 감동적인 봉사와 참여를 이끌어내어 싱구리 프롬 발전에 앞장서 주셨기에 우리 싱구리 프롬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2월 20일 싱구리 프롬 회장 조병일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됐습니다. 감사장 리더 권미정 이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싱구리 포럼 회장 조병일. 잠깐 계세요. 잠깐 계시라고. 네. 앞으로 오시고. 미소 하나 둘 교. 하나 둘. 됐습니다. 네. 다음은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조창현 이 학생은 발음 분명과 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남양주 청소년 희망연구소 소장 조영길. 질문님이 수상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교. 오케이 됐습니다. 상지대학교 1학년 서윤희 이 학생은 발음 포맹과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타이 모범이 됐기에 싱구리 포럼 학우복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싱구리 포럼 회장 조병일. 대리 수여해다고 얘기하세요. 아, 예. 권경준 전 재무님이 대리 수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이하연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싱구리 프로 회장 조병일. 앞으로 네. 활짝 웃으세요. 용기 내고 하나 둘 큐. 됐어요. 다음 아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싱구리 프로 회장 조병일. 자꾸 이쪽으로 가지 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선사고등 장학증서 선사고등학교 2학년 배지훈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싱구리 포럼 회장 조병일. 감사합니다. 장학증서 면목고등학교 3학년 김시율
아랫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싱그리포럼 회장 조병일. 개 앞으로 오시고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우수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뿌듯한 날이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그 협조도 해주시고 참조해 주셔갖고 오늘 상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윤대일 그 리더님께서는 또 뭐 한 개씩 다 주라고 또 갖고 저기 보면 불화자도 또 조금 주고 이따 보시고 좋은 거 가져가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일단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계획을 짜서 우리 싱그리포럼 더 발전하고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 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고 저거 검리장이 하고 이거 주신 건데 오늘 해야죠. 오늘 아니야 이거는 신고한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송재욱 그 후보님 오셨는데 한 말씀 아무리 시장에도 덮고 가자고요. 저는 싱그리포럼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장학금도 여러 명 주시고 정말 큰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신동현 회장님이나 우리 조병일 회장님 워낙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또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같이 모여주셔서 앞으로 이 모임이 크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민들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30년간 우리 지역 또는 다른 그 경기도 각 권역에서 좀 힘이 되는 친구들 내가 태어나 봤더니 이러한 상황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저희들 주 관심사였고 지금까지 그 아이들과 같이 동행을 해왔습니다. 조금 뭐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금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19세, 24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에 지금 저 미분한 호수 그 옆에 보면 이리아가 있습니다. 이천 이리아가 있는데 준비 청년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같이 마음을 늘 모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지금 싱그리포럼 행사에는 그래도 안 빠지고 매년 참석했는데 보면은 항상 그 뭐랄까 즐겁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항상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금년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생일 축하기요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요. 잘라. 하나, 둘, 셋. 오늘 이거 생일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재물님께서. 자, 지금 생일 선물.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싱그리포럼 자리가 구리에서 제일 좋아요. 제가 지어매는 걸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맛있는 음식 드시고 제가 오늘 사실은 그 막 못 올 뻔했어요. 그 고향의 후배가 그 입법고시 합격한 고향 후배가 그 문경 상주 지역에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한다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상주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를 중요 행사 있다고 아주 그냥 왔는데 가까스로 시간 맞췄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5분 25번, 35번 중에서 가운데 15번,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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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25번. 맞았어. 어. 어, 25번. 아, 네. 오, 야, 20분이 받았네. 믹서기 3번! 네! 나 뒷판이야! 17번! 17번! 내가 낸 거야, 내가 낸 거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라, 마음에 안 들어가 갖고! 자, 첫 번째! 12번! 12번! 최측의 농간이야. 누구야? 번호가. 야 이거. 야, 나 이런 거, 나 이런 폰을 주냐? 나 이런 폰을. 이리 세 개야, 이리 세 개. 1번. 1번. 11, 11. 이리 세 개? 어. 세 개 남았나? 11번. 아, 이게 종이면 이건 기아 자동차에서 주신. 이게 내 거야, 이게 됐어. 아, 그건 딴, 그건 딴 거지, 딴 거 줘야 돼, 딴 거 줘야 돼. 아니. 딴. 인삼주 어? 인삼주 저게 더 좋은 건데 하나 둘 뭐야 또 이게 하나 둘 못하라니까 아유.
이런 신구리 포럼에서 기존 해왔던 장학금 수여식을 오늘 7명을 여기서 또 다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신구리 포럼이 발전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